네, 어느덧 벌써 마지막 곡인데요. 마지막 곡은 그래도 제 곡들 중에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 곡인데, 제가 사랑을 생각할 때 어떤 되게 안 좋은 그런 것들이나 때 같은 거를 다 빼고 정말 맑은 마음으로 썼던 곡이거든요. 꽃이 피었는지 바람이 불었는지라는 곡인데, 가사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뭔가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지 말자는 주제로 썼던 곡이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똑같은 날이지만, 매일매일 똑같고 막 지루한 날일 수도 있지만, 너를 기다리고 너가 딱 나타났을 때 꽃이 피듯 바람이 불듯 너가 피고 너가 불어온다. 네, 이런 가사를 적은 그런 곡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곡도, 제가 아니면 박수 사인을 어떻게 줄까요? 박수 사인을 뭔가 노래하다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뭔가 끊기는 것 같은데, 아니면 핫 이렇게 할까요? 핫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박수를 또 아까처럼 쳐주시면 감사하겠고, 근데 거의 하이라이트 때 이렇게 사인을 드릴 거라 아마 또 들으시면은 어디서 치실지 아마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럼 마지막 곡으로 해노의 꽃이 피었는지 바람이 불었는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